고금리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아파트 매수 심리가 충북은 계속 얼어붙고 있는 반면 세종은 저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2.1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매수 심리가 가장 냉각됐습니다. 이번 주 세종시는 54.9로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넷째 주보다 소폭 반등하며 바닥을 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